전상훈 TV의 특화된 코너, 조중동 염탐 코너.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하면은 윤석열 탄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시작했을 때처럼. 조중동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총선 D-97일의 현재 상황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온도계입니다.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조중동이 윤석열이 김건희 숨기고 한동훈이는 배째라 그러고 윤석열하고 똑같은 행태. 50살 윤석열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새끈하게 옷차려 입고 돌아다니는 듯한 윤석열이잖아요. 막쏙 타서 미치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최연장자 논설위원, 여자 논설위원이 있잖아요. 김순덕. 동아일보부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덕. 설령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국민은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 공적 영역에서 사적 관계를 앞세운다면 그것도 일종의 부패다. 이달 중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멋지게 대신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 김건희를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멋지게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 거의 지금 막 윤석열이한테 빌어요, 빌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러다가 진짜 보수가 완전히 망한다. 박근혜가 망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망한다. 제발 좀 우리 말좀 들어도.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건희, 부인 김건희를 대신해서 대통령께 없어 멋지게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온도가 안 느껴집니까? 막 간절함, 애탐, 이런 게안 느껴져요? 그래서 멋지게 사과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그래서 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남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단도리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용서 좀 해주이소 좀 예쁘게 좀 봐주이소 멋지게 사과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신문 칼럼을 빙자한 뭐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세게 때렸다가 얼렸다가 때렸다가 얼렸다가 때렸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동아일보에 써놓고 1월 1일자에는 중앙일보에서는 최훈 주필이 퍼스트 레이디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정말 멋진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세게 조졌잖아요. 세게 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는 뭘 또, 오늘을 또뭐 조졌냐면요. 중앙일보에서 오늘은 다른 거 조진 게 없다. 중앙일보는 좀 이상한 기사가 있어서 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말해놓고 선거 후에 이렇게 방정맞게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조졌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오늘 양상훈 칼럼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똑같다.
윤석열의 모습하고 한동훈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다. 서로 사람만 다를 뿐이지 정치 행보가 똑같은 수준이다. 이래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안 바뀌니까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동훈도 안 바뀌는 거다. 문제의 관건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나이가 50살이고 윤석열이보다 13살인가 14살 어린 검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정치 행보를 하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한동훈을 지우고 나면 목소리를 그냥 글로 옮기고 나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하는 행태와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주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3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정권들을 다 취재를 해보고 관찰을 해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동훈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그립을 딱 쥐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비대위원장에다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네가 다 해. 공천 문제 내가 원하는 사람들 다 꽂아. 김건희 특검은 절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이가 그 가이드라인 위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올해도 신년회견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근데 한동훈이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보면 윤석열이가 자동으로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한동훈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니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이 사회원로인 누구냐 하면은 연세대 뭐 교수인가 뭐 누군가를 연세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칼럼에서 말하기는 명구스러우니까 다른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원로의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찾아가서 이재명의 손을 잡고 문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안 받을 겁니다. 미쳤어요. 확정적 중범죄자인데. 확정적 중범죄자인데. 그래서 오늘도 조중동은 여전히 세게 때리는데 재밌는 칼럼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칼럼이 뭐냐면은 동아일보의 정치부 차장 박운상 국민의힘 출입을 하는 박운상 정치부 차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공격은 강한데 수비는 약하다. 한동훈이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하겠다. 막 말에 비수를 내세워가지고 공격이 강한 듯 하지만 결국 승부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승부라고 하는 것은 공격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수비에서 승부가 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한동훈이 수비를 못하고 있다. 왜? 윤석열이가 딱 가이드라인이 줬잖아요. 악법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이 줬기 때문에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 제시를 하는 대통령이나 김건희의 사과와 다음에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 특별감찰관 설치하자, 제2부속실 설치하자 이런 정도의 안조차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스포츠 명언 중에는 공격은 팬을 부르지만 수비는 우승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다. 롯데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를 보유하고도 코리안 시리즈 우승에 실패했다. 한동훈은 조선 제1검으로 불리는데 결국 여론은 칼로 벨 수가 없는 거다.
시선을 멀리 생각이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데 윤석열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누구예요? 동료 시민 윤석열 뿐이죠. 윤석열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윤석열 뿐이기 때문에 생각이 반대편에 있는 70% 이상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동료 시민들의 의견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최수근 상병 이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에 가고도 그 현장에서 예비역 해병들이 심지어 그 예비역 해병들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었는데 동료 시민 최수근 상병 묘역에 와서 조금 위로라도 해주고 가십시오. 참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쌩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선택적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윤석열과들과만 동료 시민일 뿐 70%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인격적으로만 한동훈이 50살짜리에 그러니까 50 먹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결국 조중동은 이게 보수 필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필패를 넘어서서 패배를 넘어서서 보수 정권이 박근혜 탄핵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박근혜 탄핵의 초기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지금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사설과 칼럼, 외부 칼럼도 기용을 하고 내부의 전문기자 칼럼도 동원해서 끊임없이 윤석열에게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라고 하는데 윤석열이는 오불관원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뭔가 좀 다른 걸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평론가들도 야 그래도 한동훈이가 나이 50 먹었는 앤데 윤석열이하고 똑같이 행동하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던 정치평론가들이 민주당 계열에서도 기대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동훈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이 단 하루 이틀 만에 다 입이 다 닫혔습니다. 아 한동훈이라는 애가 50살 먹은 윤석열이구나. 한동훈과 윤석열은 진짜 아바타구나. 어?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97일 남은 선거 때 얘네들이 계속 파고 있는 그 무덤 파는 걸 박수를 쳐주면서 마지막 4월 10일 날 투표장에 가서 투표 종이도를 던지면 됩니다. 다른 거 자꾸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어요. 복잡한 전략 자꾸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정신만 산란해요. 그냥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놀아라. 30%, 35% 너네들끼리 놀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70%와 놀겠다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30에서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너네들끼리 놀아. 우리는 70%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멋지게 놀 테니까. 알아서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고기에서만 놀고 있는데 어? 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아 중앙일보 맞다 내가 봤는데 중앙일보에 도쿄 특파원 도쿄 총국장 김현기 도쿄 총국장 30년 기자 생활을 한 김현기 도쿄 총국장이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오려나 칼럼을 오늘자로 썼어요.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오려나 그러면서 일본에서 있는 요즘의 사건을
먼저 사례를 들면서 한국은 지금 새해가 들어섰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봄이라는 게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는지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러웠다. 윤석열의 신년사를 읽어봐도 저출산 대책,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같은 핵심 과제의 알맹이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통령의 언어로서의 품격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카르텔보다는 통합, 척결보다는 포용의 메시지를 새해 첫날 원하지 않았을까.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상대방을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타도할 적으로 인식하는 나라는 덩치는 커져도 평생 개발도상국 취급을 받는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음모론과 배후론이 쏟아진다. 주요 언론도 유튜버처럼 이를 그대로 옮긴다. 부끄럽다. 이제 우리 모두가 쌍팔년도에서 벗어나자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닌가. 요즘 분위기가 좋은 일본의 사회 분위기를 부러워하면서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도쿄 총국장, 도쿄 특파원이 30년 베테랑 기자가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러웠다. 대결과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대통령답게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결과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신년사 그리고 국정정책, 주요 정책에서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연설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봄이 오겠는가? 조중동의 융단 폭격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계속될 겁니다.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에 대한 융단 폭격이 계속될 거예요. 이 폭격은 조중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즉 보수 정권과 보수 세력의 연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문제를 놓고서 국민 앞에서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보수 세력의 절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조중동 작가 그러면서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를 돌려 세울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신년에 들어와서 조중동의 논조가 누그러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조중동의 논조 중에서 과거 박근혜 탄핵 국면의 초기 때의 논조만큼이나 매우 강경합니다. 물러설 기세가 없어요. 물러설 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초에 이재명 대표도 야권의 지도자로 현재 병원에서 가려 중이어서 약 한 1주, 2주를 병원에서 보내야 될 텐데 조중동이 윤석열을 어떻게 무릎 꿇리는가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다라고 봅니다. 조중동이 힘이 세요. 제가 조중동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조중동이 하는 이야기가 나름대로는 윤석열이 가는 폐악질보다는 약간의 페이크와 술수가 담겨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하려면 조중동의 제안을 윤석열이가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 윤석열이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은 받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